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세 명의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LG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ISIC의 안지형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MC넥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유니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브날에 봤을 때도 약간 분위기는 이번 주에 좀 좋은 상황이라서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전일과 이번 주 초죠. 주 중반부터 봤을 때도 이 환율이 이 달러가 좀 약세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랠리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그 생각만큼의 지수 같은 경우가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경제 지표가 견고함을 보이면서 이제 경기 개선 심리는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펀드멘탈, 그러니까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가 생각만큼은 좋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는 좀 나오진 않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그 어떤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은 좀 나와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에 대한 인수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의 이 실적과 주가가 어떤 연말도 그렇고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증시 주도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종목별에 대한 이 종목별 장세가 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자율주행 뭐 XR, 뭐 로봇, 뭐 대체 뭐 NFT나 이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멘텀 있는 주식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그 유동성이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형주를 저가 매수하는 관점을 첫 번째로 하되,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 매각에 대한 종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좀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는 내년 1월 달에도 이런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좀 압축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종목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결이 됐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저도 전체적으로 뭐 큰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의 순환 장세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이 3개월 연속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우리나라 요새 시장의 거래 대금 을 보면 굉장히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은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승폭에 대한 제한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마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이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NFT, 게임주가 지금 가장 큰 대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들어오면서 또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지고 있다. 뭐 LG 그룹주 들이
그러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좋지 않았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정말 시세가 붙는, 거래량이 붙어주는, 관심이 좀 붙어주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뭐 업종별로 구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어제 오늘의 흐름을 좀 기대를 놓고 보면 LG 그룹주들을 좀 놓고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 테마군들은 당연히 게임주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플러스 게임주 플러스 NFT인데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제 종목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코덱스 메타버스 ETF를 사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폭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이제 LG 이노텍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어제도 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었는데 이 11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언제까지 뭐 이어질지 부분에 있어서 뭐 차이 시간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LG이노텍 주가는 좋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또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그 LG이노텍 뭐 그 전에 주가 올렸던 게 좀 애플의 XR 기기,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진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판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한 이 특히 아이폰의 판매 증가에 의한 광학 솔루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 진출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 본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나와준다는 점에서는 더욱더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이폰 13번째 시리즈가 내년 상반기도 호조가 될 가능성도 크고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점유 확대이자 LG 이노텍의 광학 솔루션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아이폰 차기작 같은 경우가 이 카메라의 화소수를 상향시키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역시 이미지 센서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LG 이노텍 광학 솔루션에 대한 매출에 대한 드라이브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뭐 4,500억 이상은 당연히 달성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점유율 그 증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애플 모멘텀과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뭐 저도 LG 그룹주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금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제 가상현실을 우리가 실제처럼 느낄 수 있게 고출력물을 좀 해야 되는 패널들이 당연히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고사양의 반도체칩, 고사양의 패널에 대한 수요가 저는 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OLED 관련 업종들은 당연히 저는 뭐 장기적인 투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뭐 많은 장비주들이 있고 소재 부분이 있고 부품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에 이제 유사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만큼 여기서 더 가져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